2016년도 6월 고2, 고1 모의고사 29번입니다. house는 얼마나 일찍일까요? 했는데 투부정사로 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일찍이요? To start keys on the computer니까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시작하는 시기가 얼마나 일찍이 이르다라고 느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몇 살에 시작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뭐 5살이 될 수도 있고요. 7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이제 만약 your baby 당신의 아이가 is less than a year old니까요. 한 살보다도 안 됐다면 the answer 이르다라는 그 개념의 정답은 대답은 is clear. 분명하겠죠. 한 살도 안된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컴퓨터에 자판을 치면서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 주죠. 왜냐면요. That's because. 왜냐면 a baby's vision. 아이의 시력이 has not developed.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enough to 뭐할 정도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 focus on the screen. 화면에 집중할 정도로 시력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and they can't even sit up. 심지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거죠. 즉, 한 살도 안된 아이들은 컴퓨터를 하기엔 이르다라는 얘기예요. But, 하지만, after their first birthday, 1년이 지난 뒤에는요, people, 사람들은 have different answers, 다른 대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관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살이면 너무 이른데, 5살이도 일러, 7살도 이른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disagree with, 동의하지 않겠죠. The idea,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어떤 생각이죠? Of exposing, 노출시키는 겁니다. 3-year-olds니까요. 3살짜리 아이들을요, to computers, 컴퓨터에 노출시키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They, 그들은요, insist, 주장이에요. That 이하의 문장을 주장하는 거고요. Parents, 부모님들이 stimulate, 자극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대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요, in the traditional ways니까요. 전통적인 방식에 노출시키려고, 즉, 자극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Through reading, 그 전통적인 방식은 독서를 시키자, 차라리. Sports, 운동을 시키자. And play, 그리고 놀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Instead of, 뭐 대신이죠?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3살짜리 아이들은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내게 하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others가 나왔으니까요. 컴퓨터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이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argue, 주장합니다. that 이하의 문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all exposure, 총 이른 노출이죠. to computers, 컴퓨터들에 대한 이른 노출이 is helpful,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한대요. 어디에 있어서 도움되죠? In adapting, 적응하는 데 있어서죠. 어디에 적응하죠? To our digital world니까요. 컴퓨터 세계에, 인터넷 세계에 빠르게 적응하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They, 그들은요, believe, 믿습니다. The earlier kids, 어린 아이들이 start, 여기 believe 뒤에 대시 생략됐고요. 안에 문장 또 분석해 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start to use, 사용하기 시작한다면요. computers, 컴퓨터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더 비교급 나왔네요. 게다가. 더 earlier니까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더 어릴수록 컴퓨터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more familiarity겠죠. 더 많은 친숙도를 they will have, 그들이 갖게 될 거래요. 언제요? When using other digital devices니까요. 다른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더 익숙해질 거예요. 컴퓨터를 쓰면 나중에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쉽게 쓸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상 체험 뭐 기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린 시기에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었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that's because 부분이 that's why가 되면 일단 안 되고요.
enough 뒤엔 투부 정사를 잡습니다. ing 되면 안 돼요. 오브 전치사 뒤에 동명사 exposing, expose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대시라 what 되면 안 됩니다. insist 뒤에 that은 what 되면 안 되고요. 여기도 대시 접속사 대시라 what 되면 안 되고요. 지금 two computers 괄호 치면 얘가 진짜 주어 단수거든요. is가 are가 되면 안 돼요. 수일치로 얘 괜찮습니다. 어법 문제 얘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start는 투부 정사뿐만 아니라 ing의 동명사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비교급 주의합시다. 더비교급이에요. 얘 most 되면은 안 돼요. 마지막 부분까지 조심합시다. when using 있죠? 이 부분이 when they are using의 줄이 형태가 된 거예요. they are가 생략된 겁니다. 혹시라도 이 using이 used가 되면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변형 문제, 글의 순서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나눠볼게요. That's because 부분부터요. Question까지 일단은 나눠주시고요. 그럼 이제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이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의 두 가지 측면을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주시면 됐었고요. 그다음 문장 삽입 여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스토리 줄거리를 잘 알아놓으시면은 어려움 없이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가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앞에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준 거고요. 하지만 하면서 새로운 다른 소재를 꺼내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이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문장 삽입의 후보로 쓸수 있고요. 그다음 연결사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연결사는 근데 약간 변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but 부분 있죠? 얘랑요. 그다음에 others 부분에요. 하지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한편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on the other hand로 접속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한편 아니면 반면에 이런 식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하나 잡아드릴게요. 서술형은 첫 번째 문장, 이 글의 핵심 요소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잃은 게 아이들에게 잃은 것이냐.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얘기였고요. 마지막 이 부분도 서술형으로 주의해주세요. 더비교급, 선생님이 내시는 거 나름 좋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까지 있었기 때문에 문장이 생각보다 어렵게 잡혀 있어요.